졸려요. 몇 시간 잤었죠? 어제 1시간 잤습니다. 차에서 가는 동안 좀 자려고. 몇 시간 잤어요? 1초도 안 잤습니다. 1초도 안 잤어요? 몇 시간 잤는데요? 저는 2시간 정도 잤어요. 오늘 왜 이렇게 못 자고 왔죠? 몇 시간 잤는데요? 저는 충분히 잤습니다. 3시간 잤어요. 아, 그래도 늦었어요? 저는 제대로 왔는데 이번 출구를 찾아가는 게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서울역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늦은 건 아니고요. 버스카드를 다니고. 이번에는 티키틱 멤버 4명이 고성으로 촬영을 갔어요. 바닷가라던가 숲이라던가 이런 풍경들이 필요해서 멀리 가야겠다. 여행 겸 촬영을 가자. 촬영 계획을 짜야 되는데 그와 동시에 여행 계획을 짜야 하는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신혁이가 미리 여행 가기 전에 노래를 완성을 시켜서 저녁에 들려줬어요. 완성본을. 아, 노래가 너무 좋아서 노래를 계속 틀어놓고 우리가 찍을 영상을 그리면서 여행 계획을 짜보니까 굉장히 수술 잘 풀렸던 기억이 있어요. 노래가 그 정도로 여행 가고 싶게 만드는, 뭐 가사는 반대지만. 제가 엊그저께 처음 구상을 하면서 썼던 노래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되게 좀 착한 느낌이었는데 여기에 약간의 불량함을 더 추가해서 지금 있죠? 이런 느낌으로 이런 분위기에다가 비트 넣고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좀 넣어서 이런 노래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저 혼자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음악이었어요. 코러스나 녹음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싶어서 자주 기대고 의지하는 저희 작곡 선생님 세뇨르문의 두 분을 초빙을 했어요. 가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러스를 얹어주실 거예요. Even aquí estoy, sí señora, soy Lola. 이야. 이불 속에서도 먹고 자면 이불 속에서도 또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불 속에서도 그 아니라. 저희 음악 선생님이십니다. 다시. 저희 음악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왕 녹음을 도와주실 거예요. 네, 오늘 녹음 도와주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신 거 아니에요? 비싼 마이크. 겨. 겨울바다의 파도 소리. 문을 열면 맞이 하고 이렇게 딱 끊을 거거든요. 가볍게 대충 더 스타카토처럼 더 많이 더 가도 될 것 같은데. 가볍게 대충 쌈에 입고. 그런 느낌. 네. 치킨 드시네. 힘드니까 치킨이나 시켜 먹자. 그래서 녹음을 크게 도움받고 내친 김에 같이 가실래요? 해서 일요일 월요일 혹시 가능하신지 같이 가시면 맛있는 회는 가자. 나도 갈래. 같이 가실래요? 같이 가서 놀고 촬영 도와주시고 장비 빌려주시고 굉장히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마치 여행 가는 기분이다. 출발합니다. 바다다. 바다가 아니고 한강이고. 바다다 이런 거. 반종. 뭘 사볼까? 신났어. 떡볶이 일단 있고, 나는 핫바. 이거 사주세요, 핫바. 애한테 말을 핫바부터 가르쳐가지고, 핫바를 너무 먼저 배우고. 휴게소에서 소세지, 소떡, 떡볶이, 통감자, 이렇게 먹었는데, 또떡. 아, 발음이 안 돼가지고, 또떡소떡이야. 북적이는 휴게소의 풍경. 되게 바이올린 끼고 있어. 그래도 괜찮아. 너 잘 부른다. 뽑아 그럼. 야, 바닷가다. 이야. 동태가 이게 바다야, 이게. 와, 한강이다. 이제 바다 보는 상상이야, 그러고. 좋아요. 파티의 주최자가 된. 아, 위대한 개츠비가 된. 위대한 개츠비. 주추의 김치 공장이 다시 열렸어요. 액션. 됐나요? 가볍게 대충 쌈에 입고 문을 열면 집에 있자. 집 안에 이제 사람이 있고 창문 밖에 카메라가 있는데 너 클로즈업부터 시작해서 지림체질인 걸 할 때쯤에 줌이 쫙 바람이 한 번 훅 하면서 줌이 빠지고 지림체질인 걸 다
선생님 이거 괜찮으시냐고 봐주시겠어요? 이 선명하게 머리가 안 날려. 이걸 안 될까 이거? 오! 잘 돼! 1인 체질인걸. 이 정도? 이 정도? 선생님 저도 대역 말고 주연 배우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너무 해보자. 여기만 낮추면 되겠지? 뼛속까지 너무 시린 체질인걸. 가자! 조용한 숲길 우연히 들어선 낯선 골목길. 시작! 하나, 됐어. 가자, 다음 스팟. 어차! 몸을 버려! 저희가 옷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들 한가득 캐리어에다가 막. 근데 그 옷들을 매 컷마다 갈아입었어야 해서. 어떡하냐? 들어가! 들어가! 형이 끌! 저도 끌! 길거리에서 갈아입고 차 안에서 갈아입고 그것 때문에 조금 고단했던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엔 다 가꾼 금지였는데 다 풀렸어. 대신 여기가 깨끗할 거야. 엄청 깨끗해 바다. 와 바다가 너무 이쁜데? 진짜 이쁘다. 됐다 여기 가자. 좋아. 바다 너무 이쁘다. 바다 짱 이뻐. 와 진짜 에메랄드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음 장소 어디죠? 정말 촬영만 하고 하기 아까운 바다네요. 많은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원하는 풍경을 담아냈어야 해서 시간이 은근 부족하더라고요. 내리자마자 촬영, 그리고 다음 장소 이동해서 또 찍고 했어가지고 프로필 사진 하나씩 건질까 했는데 그럴 여유조차 없을 만큼 바쁘게 다녔던 촬영이었던 것 같고, 대신에 영상은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네, 멤버 4명이서 함께 있는 단체 샷을 정말 많이 뽑았다는 게. 유레카? 유레카! 우와 대박이다. 야 녀석들아 뱀 나와. 멧돼지가 나와갖고 여기 다 해집어 댕기고 여기 뱀 나와갖고 사람 몇이 불려갖고 저 읍내 병원까지 가고 그러는데 여기서 뭐 활동사진 찍고 있어. 으르르 사이좋게 한번 해봐. 아이고 이상 머리 앞머리 이제 가자. 우트 출발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가자. 밥 먹으러 갑시다. 먹자, 먹자. 배고파. 먹자, 먹자. 배고파. 빨리 찍어 인서트 빨리 찍어. 빨았어 집에 있자 허우 보이야. 나 귀까지 앞에 사람이랑 너무 잘 덮으려다 보니까 앞에 주는 집에 있자 찍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되게 오래 찍었고, 근데 편집하고 나온 장면을 보니까 이건 무슨 거의 전문 장비를 쓴 것 같이 나온 거예요. 와, 너무 이쁘고 윤태희가 좀 무드등을 챙겨갔는데 그것도 한몫했던 것 같고 되게 제가 기억하기 제일 이쁜 컷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연기가 굉장히 쉬운 촬영이었어요. 제가 진짜 잘하는 거 멍 때리고 자고 구르고 잘할 수 있어서 자신 있었던 연기들이었고. 아 진짜 신난 거 봐. 아, 진짜 잘 나오고 신난 거 봐. 물 속에서도 먹고 자고 날 혼자 놀고 있었네. 아 오케이 일정이 거의 다 끝나간다. 생각해보면 야 깡이 연기 없이 없는 거지? 주소 레디 고! 제가 명절에는 항상 조카들의 놀이기구가 돼주거든요. 이쪽 팔, 이쪽 팔, 다리 하나씩 이불로 썰매를 태워주는 게 굉장히 자신 있었어요. 레디 고! 그때 신혁이 표정이 와 진짜 살아있는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밝게 웃는 거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 연기가 아니라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냄비 조금 더 앞쪽으로 가야 되고요. 조금 더 앞쪽으로 갈게요. 황정민 배우님이랑
조승우 배우님, 지진이 배우님 아주 과거에 그 여행 가셔가지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약간 패러디를 해서 찍었는데 좀만 더 다리 급히 들어야 돼서 땡겨요? 좀만 더 앞으로 나와볼까요? 약간 몸 이쪽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다리 꽉 좀만 이쪽 어때? 정수리 이마 이런 자세로 TV를 보셨다고? 굉장히 대충 찍은 사진 같은데 막상 그걸 따라해보려니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하나하나 세팅하는 것 때문에 한 20분 넘게 걸렸던 것 같아. 그거 한 컷 찍는데 뭐가 원본이에요? 아니, 뭐가 원본이에요? 야 이거 거의 뭐 오늘 하루 잘 끝났습니다. 이제 고기 먹나요? 이거 세팅을 할 동안 열심히 해주세요. 맛집에 찾아가면 되니까 치킨이나 시켜먹자. 아니 태우 이거 반사파인 줄 알았다잖아. 원터치 캠프라고. 오 원터치다. 길거리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데 선생님 진짜 여기 살고 계신 거 맞아요? 아이고 언제부터 이렇게 사셨어요? 중학교 때부터 여기서 살았어요. 아 과연 그의 건강은 괜찮을까? 텐트도 좋지만 앞으로는 건강도 챙기자. 자 한강 갑시다. 얘네들 엉덩이들은 괜찮으신가? 아이 추워. 진짜 뒤에서 추워라. 폭염이냐 혹한이냐 둘 중 하나 고르라고 하면 폭염 속에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될 만큼 추위를 되게 못 참는 편인데 저녁 되고 이러니까 진짜 추웠어요. 저는 한국의 겨울하고는 안 맞는 사람이거든요. 손이 얼어서 막 렌즈를 못 돌리고 그래서 멤버들이 도와주고 하나 둘 됐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너무 추워. 고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너무 추웠죠. 아 나는 괜찮았는데. 아, 내가 제일 따뜻해 보이긴 한다 근데. 열면 집에 가자. 마련 끝났으니 집에 가자 그만. 아무튼 누구 하나 감기 걸리기 전에 끝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모르게 기존하고는 다르게 약간 뮤직비디오 같은 느낌이 돼 있더라고요. 평소에 안 해봤던 인디적인 감성, 필름 카메라적인 감성, 음악이 살짝 기존에 제가 쓰던 분위기하고 살짝 바뀌고 영상 촬영도 뭔가 살짝 구성이 바뀌니까 아웃풋이 많이 달라진다는 게 저한테도 되게 신기한 경험이지 않았나. 참 못났지만 또 느낌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태국에 갔다는 소문인데요? 네, 가사를 위해서 동남아에 다녀왔죠. 태국에 다녀왔습니다. 절대로 놀았던 게 아니라 촬영을 하러 갔다 왔거든요. 여행 중간, 아니 촬영 중간중간에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재밌게 촬영하고 왔습니다. 여행 갈 때는 여행만 가세요. 촬영하지 말고.